이거 중첩되나 한번 해볼까요? 중첩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중첩되면 대박인데. 한 턴을 날리느냐 이걸로. 되면 완전 사기거든 이거 진짜. 난 얘를 남기자. 얘가 두 대씩 때리니까. 뭐해? 깜짝이야 씨. 놀래라. 스트레스 공격. 아, 나 이런 거 쓰지 마. As worthless as you were in life, you will be worth something in death. 얘를 없애. 두 대씩 때리잖아. 얘를 남겨야 돼. 또 소환하진 않겠지? Your last. 정신력을 복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워드 다 없애면. 뭐야? 한 명 소환하네? 한 명이면 괜찮아. 그러면은 둘이서 한 명을 전담하고 궁수로 계속 무한딜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 근데 얘가 졸라 아프네 저거. 소환해.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졸라 까야 되는데 이거. 까야 돼. 1 by 1 life vanishes from this world. 까야 돼. 이거 지금 얘가 이거 3개 걸려 있어 갖고. 와우. 스트레스 공격을 한번 할까?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절반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얘가 스트레스가 빠졌을 때 그게 광기가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 보스라. 확실히 없어. 그 보장이 없어서. 나발이군. Good, good.
more materials.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easy. 잠깐만, 이거 때리는 게 의미가 없네. 때려봐야 아마 이거 방패가 막을 거거든요. 일단 이 마나로 하나 까고, 블러 하나 까고, 얘로 하나 블러 까고, 다시 마지막 블러 까고, 이제는 프리딜 디버프 걸고, 이제 궁수가 패문데. 아, 그만 소환해. 쫄 처리하고, 예. 치명타 한번 터지면, 와 뭐야 대신 맞아. 아군에게 3, 돌아가기 33% 와 씨 개새끼야 이거 진짜. 노예를 소환해가지고 계속. 그래도 좀 쉬워. 이 보스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야. 첫 보스라 좀 쉬워요. 치명타 안 터지냐. 아씨 무난히 깨겠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무난히 깹니다. 투골렘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소환해. 간다. My darling, kill. Grave are an excellent source of fresh corpses. 좋아. 아니야, 그 게임이 초기 얼리 억세스 치고는 괜찮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아. 버그 새로 나온 게임이 특권이 뭐야?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패치하고 패치하면 안 죽었어? P3 끝. 아우 이걸 또 이놈이 막네. 아 진짜. 아, 다 죽여야 되는구나. 다 죽여야 돼. Good, good. 얘는 약해. Materials.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easy. 디버프 걸면 뭐 데미지 안 나오지 뭐. 오우 치명타. A predictable outcome. 완전의 부적. 레벨 5짜리 뇌를 안 주네요. 왜 안 주지? 5짜리 부적을 안 줘. 꽤 비쳤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78개나 쌓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해골이 28력. 얘가 해골이잖아. 피가 20 늘어나는 거죠. 필요한 재능을 배우지 못함. 전투가 끝날 때 뇌를 받을 확률이 50%까지 증가? 오우씨. Through transformation, the will becomes free. 이라투스의 신부들은 플러스 10 행운, 플러스 10 해피, 플러스 10 정화도를 받습니다. 예?
5레벨 됐어, 애들. 치명타 데미지는 200% 데미지를 가합니다. 아니,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아, 이 치명타가 늘어나는구나. 18%로. 평타가, 치명타가 올라갈 확률이 늘어나네. 이게 이제 20% 가까이 되면 꽤 높은 수치라. 근데 치명타를 가하는 게 없어지네. 근데 이거는 50% 데미지인 대신 치명타 데미지가 200%. 19, 23. 12, 14. 벤시 대상에게 50% 기회가 주어져 다음 턴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다음 턴을 건너뜁니다. 해피. 자세를 방해한다. 근데 이 공격이 별로 의미가 없어. 얘는 공격력이 올라봐야 소용이 없거든? 차라리 이 회피를 6%, 6을 올리는 게 난데 이게 오히려 안 좋아져. 무조건 100% 건너뛰는 건데 이거는 50% 확률로 건너뛰는 거라. 아, 광역이구나. 괜찮네. Get back to battle. 광역이었어. 다크나이트. 11, 13. 이거는 한 명한테 때리는 거고 공격력 3 올라가는 대신 이거는 뒤에 있는 적한테 같이 데미지 두 마리. 이게 난 거 같지? 두 명 때리잖아. 그니까 만약에 2열에 있는 애를 선택해서 때리면은 2열, 3열이 맞는다는 얘기잖아. 이건 한 명만. 포지션이 3열에 갈 일은 별로 없긴 없는데 근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 이게 정확도 올려주는 거랑 공포 올 얘는 스트레스 계열이 아니라서 데미지 계열이라서 이 속도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Now, prove yourself worthy of my investment. 분노를 얻습니다. 골렘 생각하면 그게 맞긴 맞는데. 골렘이 또 많이 나오겠어. 주도권 10. 더 이상 공격 올리는 건 없어. 이것도 고민이다. 모든 적들은 35 활력을 잃는다. 모든 적들이 15 활력을 잃는다. 근데 이거 이거는 광역이고 이거는 광역 아닌 거 아니야? 연결이 링크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번역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광역이면 저렇게 일렬로 쭉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 설명은 모든적이긴 한데 그래픽상으로 표시는 광역이 아니야. 단일기 같아. 단일 35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You have the honor of receiving my personal touch. I expect 주도권으로 얘는 올인이야. 해골 오렙. 적은 정신 나갔다가 영감을 얻습니다. 뭐지? 대상에서 모든 버프를 제거. 이거 하면은 치명타가 20% 치명타 20% 가까이 돼. 베라커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보테님도 고마워요. 영어로 할까 그냥? 이거 하면은 버프 제거하고 물리 공격 한번 막아주고 마법 공격 한번 막아주고 이거 방패가 한 방씩 생겨요. 두 개 두 개. 치명타 날 것 같은데. Serve me well, my minion. 이거 주면은 또 레벨업 하나? 아 이거는 이제 안 되네. 이제 하나 만들어서 올려줘야 돼요. 출구. 드디어 오랩이라고. 부에 대한 굶주림은 그 오랫동안 완고한 난쟁이들 사이에서 유일한 미덕이 되었어. 뭔 소리요? 어쨌든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나왔어. 난쟁이 터널로 왔어. 졸라기로. 아 맞다. 새로운 거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나? 미라. 적 60명 죽이세요. 남은 10명만 더 죽이면은 또 시체 하나 언락되고요. 헤드헌터는 이번 보스 물리쳐야 헤드헌터 할 수 있고. 80명의 정신 이상 유발 유령. 뱀파이어 3명의 적을 뱀파이어로 만드는 게 뭐지? 최고치 능력으로 7500 분노를 사용하시오. 지금 한 1000 사용했네. 1200. 단피르는 뭐지? 뼈골렘. 70개의 뼈를 모으시오. 남은 양 66. 그! 잠깐만! 이 뼈 쓰면 안 되는 거야? 인벤에 있는 만큼인가 보네 이거. 와..씨 지금 딱 66개 남은 거 보니까 4개 있거든. 잃어버린 영웅. 적을 250번 디버프 하세요. 남은 양 120번. 자신의 부하에게 3500 데미지를 입힙니다. 3480 식식이. 뼈골렘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뼈골렘하고 뱀파이어 단피르가 뭐지? 뭔가 식식이도 좋을 것 같아. 식식이 일단 미란 한번 만들어봅시다. 넝망 두개골 두개골 하나 있어? 아씨. 뼈도 안되나? 뼈는 파란색 만들 수 있죠. 뼈는 파란색 만들자. The skeleton will clean up this mess later. 파란색 만들고 두개골도 만들 수 있네. Behold my work. 그리고 레벨업 시켜버리고 한번 쓰는 거지.
무기 파란색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기? 무기도 파란색 만들 수 있어요. 스켈레톤 will clean up this mess later. 어? 미라 만들어야 되네? 두개골이었지? 아씨 두개골은 주도권이 너무 낮네. 확실히 이거를 전설로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긴 좋은 것 같아. 두개골을 두개골 파란색 만들자. 두개골 만드는 방법이 뭔지. Ah, the smell of successful alchemy. 안 돼? 그러면은 먼지 만드는 방법. 넝마 두 개. 넝마 두 개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럼 하나가 또 모질라. 아이씨. 완전 손해인데. 그냥 만들자. 아, 두개골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제 손해를 아니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궁금해 얘가 어떤 앤지. I like to keep the embalmed organs as souvenirs. 저주. 대상에게 2턴 저주. 각 턴마다 80 데미지. 저 스트레스 데미지죠. 물리 공격. 몸에 딱 맞는 겉옷. 스트레스 공격. 물리 스트레스. 동맹에서 모든 디버프를 제거. 미라는 제거된 디버프로 5 활력을 얻습니다. 이거 자기 힐이네. 스트레스 공격. 미라가 디버프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13, 16 데미지를 입힙니다. 200% 스트레스 공격. 행운의 포인트당 1 스트레스 데미지. 아니야, 물리도 있어. 물리 데미지도 꽤 세. 꽤 세. 얘 레벨업 시켜주고. 대상에게 4턴 저주. 9턴 저주. 4턴, 2턴. 근데 얘 턴당 데미지가 좀 더 세고 정신력 공격 데미지가 좀 올라가요. 이건 주도권이 올라가고 주도권이 5라서 너무 낮긴 낮아 생각보다. My enemies are in for a nasty surprise. 전투가 끝날 때까지 행운 마이너스 10. 두 턴 동안 마이너스 행운 20. 전투가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10 행운이 낫지 않을까? 그럼 치명타를 안 쳐맞는 거니까. 일단 요거 생각해놓고 워드를 무시해. 이거 괜찮다. 워드 무시 좋아요. 이거 찍고 I expect results. 체력을 올릴까? 아, 나중에 어차피 4렙 때 찍고 그러니까 이거 체력 올리고 이거 하나 찍고 여기 치명타 플러스 10이면 24%거든? 치명타 졸라 높아. 지금 4렙이네. 아씨.
다음 레벨 이거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Reinforce 체력이냐 strengthen the flesh, blacken the spirit. Yeah. 체력이냐 워드무신이냐. 대상에 있는 마이너스 행운의 포인트당 2 스트레스 데미지. 대상에 있는 마이너스 행운의 포인트당 1 스트레스 데미지. 일단 이거 체력보단 딜. 해골을 빼고 한번 써볼까? 얘네들이 어떤 유형인지 몰라서. 다크나이트를 뺄까? 다크나이트 빼고 한번 가보자. 뭐야, 드워프들이네? 광전사 정신력이 200이야 정신력 빼는 것보다 피 빼는 게 더 빠르겠는데? Impale this wretch. 공격력이 얼마야? 68? 공격력 더럽게 낮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 자세 써주면 그리고 이거 걸면 Your cries are music to me. 궁증이 나를 강하게 만들지. 그 뒤에 서 있는 적들. 아, 자리 바뀌네. 방어력 흡수야. 안 맞아. 오, 모핑돼 있네요. 지금 알았대. 모핑돼 있어. 스트레스 샷을 할까 그냥. 피똥이 좀 많긴 많은데. 벌써 왔어? 저주 증폭. 해골 다 막아줘. 왔어? 베르세르크. 니네 팀은 왜 때려? 자학팀이네. 스트레스 공격. 오싹한 탕소리. 40 데미지. 받는 데미지인가? 아, 3열이구나 이거. 동맹의 디버프 제거는 뭐 의미가 없네. 미라가 이럴 땐 쓸모가 없네요. 뒤로 가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구나.
지들끼리 TP해. 1 by 1. 40이 데미지. Vanishes from this. 지들끼리 죽여. 이게 뭐야? 데미지 봐. 와. Opposing me. 아직 3열까지 가야 돼. 그래야 공격이 있어. My kingdom comes. 와, 죽었어. 정신력 붕괴. 아, 불쌍해. 드워프들.